할렐루야, 친구들. 벌써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오늘 이 가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 각자 있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볼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나는 요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우리 모두 씩씩하게 찬양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말씀을 따라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우리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싶고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싶어 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도 모르게 드는 이 마음, 이 나쁜 마음을 바로 우리는 유혹이라고 불러요. 여기 한 친구가 방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거실에 나가서 같이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를 한번 볼까요?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보다는 과자랑 사탕 그리고 음료수를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셔서 배가 엄청 고프셨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께 말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들을 떡이 되게 해봐.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써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의 꼭대기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를 붙잡고 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널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너가 지금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네가 지금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호통치며 말씀하셨어요. 마귀야 썩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의 성기라고 쓰여있다. 결국 마귀는 떠나갔어요. 마귀가 떠나간 뒤 천사들이 나타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시험한 마귀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엄청 배고픈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얼마나 고프셨을까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혹시 예배를 드는 것보다 다른 친구랑 노는 게 더 즐겁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는 것보다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이 더 즐겁나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만약 친구들에게 마귀가 시험하려고 한다면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해요. 그럼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